안녕하십니까. 다찾아 뉴스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뉴스탐지 현장은 4층으로 이루어진 원룸입니다. 3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다량의 물이 2층으로 흘렀고 1층에까지 피해를 주었습니다. 누수 공사 후 물이 말라가다가 2주가 지난 후 1층 천장에 또다시 물맺힘이 발생하여 누수 검사 의뢰를 요청한 사례입니다. 근데 이게 화장실에서 새 가지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욕실 바닥에 이제 모래가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물 먹어 가지고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어느 정도냐면은 네. 지금 아까도 포도에서 물 많이 했을 때 이쪽으로 물이 고였던 겁니다. 그렇겠네. 그거는 이제 물이 고였었는데 워낙 오랫동안 네. 근데 다 말랐어서 어저께도 여기가 이제 물이 촉촉하게 된 거예요. 오늘 좀 말랐는데 그리고 이 돌 같은 경우는 물이 잘 안 말라요. 물기는 없어. 여기 이렇게 물이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지금도 여기도 좀 물기 아직도 있는데. 예. 그다 발랐다가 다시 또 올라올 정도였으니까. 2주면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그 기간. 발랐다가 그동안 또 비도 별로 없었거든요. 샜는 기간이 일단 오래잖아요. 얼마인지도 네. 알 수도 네. 없고. 네. 물이 뭐 딱 수돗이 된다 그래서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한번 확인은 해봐야지. 검사는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물이 다른 데로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공간은 마르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게 물기가 조금은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요. 물이 떨어진다는 거는 네. 어느 정도 물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떨어지는 거잖아요. 저기 이게 그냥 넓은 면적에서 말라야 되는데 다차자의 누수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든 밸브를 잠그고 계량기 별침이 도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별침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2층에서 배관 누수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온수, 난방, 냉수 배관의 순서로 누수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은 온수 배관의 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가요. 네. 온수 배관에 물을 빼는 과정인데 괜찮아요? 고객님께서 물을 받아주셨습니다. 컴프레셔로 배관에 압력을 넣고 압력계의 수치가 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온수 배관에는 누수가 없습니다. 컴프레셔와 연결한 온수 배관을 분리하고 이번에는 난방 배관 누수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난방은 이거 다 풀어야 돼요. 이거 두 개 다 풀어야 돼요. 집에 가면 분데기, 분데기라는 게 있는데 얘는 원룸에는 분데기가 없어요. 하나 들어가서 하나 나오고 그냥 이게 방으로 도니까 내가 방이 많지 않습니까? 온수나 난방은 그걸 돌려 틀기 전에는 물은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사장님? 들어가 있어요. 아, 들어가 있는 거 들어가서 그게 계속 있는 거죠. 아. 이제 보일러 돌리면은 이제 온도 그게 이제 계속 온도에 따라서 돌잖아요. 네. 그 순환 시킬 때는 물이 그때 도는 거고 네. 안 그럴 때는 가만히 있는 거죠. 일단 물은 그냥 차차 있는 거네요, 그럼. 차 있는 거. 보일러와 연결된 난방 배관을 분리하면 보일러 통 속의 물이 쏟아집니다. 물이 빼나오는 통에 들어있는 거, 호스에 차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통에 있는 게 빠지는 거죠. 보일러 안에 물통이 있어요. 그 물통 안에 들어있어요. 난방은 생각보다 건설하는 게 과정이 좀 번거로워요. 많이 번거로워요. 이거 하루 또 물도 채워줘야 되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보일러를 못 돌리니까 나중에 지금은 물을 못 채우죠. 그럼 저거 원래 물 가스 가스 이제 들어와 가지고 네. 그냥 그때 보일러 돌리면 돌리면 차지는 거예요. 예, 네, 차지는 거예요. 아. 원래는 그 우리가 이제 유튜브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이 누수하는 사람들이 계속 보일러 그랬는데 네. 전국 뭐 저기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은 힘들고 또 그 가까이 오르셔 있는 사람들끼리 몰라 그랬는데 그때 딱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갖고 한 번도 얼굴을 못 보고 또 이제 별도로 더 친하신 분들은 이제 좀 서로가 이렇게 보신 분들도 계시고 요거 좀 해주세요. 네네. 열어달라 그러면 열면 돼요. 맨날 어느 쪽으로? 대쪽으로. 왼쪽에 이쪽으로. 열어보세요. 물을 한 번도 안 가렸나 봐요. 물이 노래 황토 물이었는데 녹물 색깔이에요. 헐 괜찮아. 붉은색이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데다가 이거 철구석을 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부분을 지나다니니까 그러니까 녹물이 보일러도 아까 그 녹물 보이죠? 그것도 그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거 간단하게 그냥 저기 풀어가지고 처음에 할 때 녹 안 쓰는 걸로 했으면 됐는데
난방 배관에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난방 배관을 분리한 후 이제 냉수 배관의 누수 검사를 진행합니다. 나갈 거예요. 아,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여기 배관에서 물이 조금 흘렀어요. 여기 타고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가 조금 젖어 있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아래층에 화장실 여기를 다 뜯었는데 밑에는 안 뜯었어요. 그냥 그 안쪽에 보니까 조금 약간 물방울이 몇 개 맺혀 있더라고요. 난방은 어떻게 보시죠? 난방은 여기 가스가 안 들어가요. 아, 가스 사지 안 들어가요? 네, 뭐. 여기가 이사 나가면서 가스를 차단시켰어요. 여기. 아, 혹시 화투가 맞아, 맞아. 뭐 이사 빠지니까 또 네. 가스. 혼자 하면 조금 아쉬울 때도 있긴 있죠. 근데 또 막상 둘이 하기도 참 애매해요. 그죠? 아니 둘이 가서 일이 또 생각대로 잘 되면 괜찮은데 아니 그거보다도 나 이제 그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배웠다 싶으면 몇 개월 하고 그냥 나가버리니까 아니, 괜히 뭐 밥숟갈만 뺏기는 것 같아서 아니 전화해가지고 좀 같이 현장 옆에 네. 저기 따라다니면서 좀 배울 수 없냐 그런 사람도 있죠? 네 있어요 가끔 근데 나는 뭐 아직까지는 이제 혼자 하고 싶어요 이제 그러고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저희 일 가르치는 것보다 용역 사무실에서 일당 쓰고 이제 좀 힘들다 싶으면 그냥 데려다니고 제발 무언 짐만 좀 날라달라고 하면 돼. 맞아요. 그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자기 어느 정도 생각해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안 나오는 수가 많을 거예요. 네. 일단은 오늘 뭐 검사할 거는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사장님. 예. 아까 거기 물 새는데. 네, 삼각형. 예, 고객만 마무리 좀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만 했지, 이게 뵙는 거는 진짜 처음이네. 네네. 아무튼 뭐, 인천 와가지고, 이렇게 뭐, 다차다 노소 사장님들 이제 듣고 해서 네.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아, 예. 저도 반갑습니다. 예, 다음에 또, 예, 좋은 얘기 있으면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예, 예. 오늘 저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쪽은 추천 동영상이고 이쪽은 구독 버튼입니다. 누르셔서 앞으로 좋은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